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 103탄입니다. 103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103탄인데요. 이 종목은 최하 1000%에서 많게는 2000%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종목의 추천가는요, 1500만 원을 책정을 했고요. 자금이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무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배당금 8%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맨 마지막을 잘 들으시고요. 자, 이 종목에서 여러분들 최하 1000%에서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일단 1차 목표가를 1000%로 잡았는데요.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에서 틀림없이 20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동종목은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동종목의 자산은 2만 3천원입니다. 2만 3천원. 자, 잠재자산이 2만 3천원인데요. 자, 이 종목이 2만 3천원 고점을 지금 때려맞고 연일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자, 빠지면서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를 찍으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약 6천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2만 4천원 대비 6천원이면 4, 6, 2, 24 네토막이 난 거죠.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다시 6천원을 깨고 2천원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5토막, 7토막이 나는데, 자, 이 종목이 안 빠질 리가 없죠. 자, 워낙 잠재자산 대비 이번에 너무 많이 급락을 하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아주 강하게 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자, 이 종목은요, 지금도 자산운용사가 엄청나게 이번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종합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이 왔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일단 매수를 하셔야 돼요. 자,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공황이 이번에 한번 시발점이 터졌지만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위기가 다시 한번 크게 아마 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대공황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대공황은요, 지금 당장 터지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대공황은 지금 당장 터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지금도 전저점 대비 조정이 올 때마다 무조건 매수 들어가시면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다가 특정 금액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리고서 종합주가가 다시 질근질근 밀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 제2의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저점 6천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제가 미리 예측드립니다. 이 종목은 2천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재자산 대비 2만 4천원짜리가 2천원까지 빠지면 자그마치 9토막이 나는 겁니다. 계산하기 편안하게 내 원금 포함해서 10토막이 나는 거죠. 10토막.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 종목이 싸기 때문에 이번에 급락장에 엄청나게 매수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10배, 많게는 2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다.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자,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된다 그러면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요. 이 종목은요, 자, 잠재자산이 이미 10분 능선을 넘었다. 10분 능선을 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산 높이가 10이라면 산 높이만큼 지금 현금이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를 이번에 매수하신다? 이거 여러분들 미친 짓거리입니다. 자, 조심하십시오. 자, 이 종목 설명하기 이전에, 자, 왼쪽에 지금 열심히 파워포인트가 돌고 있는데요. 자, 이 USD, 이것은 해외 선물. 해외 선물에서 이렇게 매일 수익이 날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자, 미국 다우 시장, 그 다음에 국제 유가가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그마치 앞서 보신 자료와 함께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 자료입니다. 4년 동안에 이 수익률 근거 자료를 만들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이 4년이다. 앞으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 제가 올린 이 수익률, 저희 카페 회원님의 수익률,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익률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엄청난 재산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제가 잠재자산에 대해서 거론했잖아요. 여기 잠재자산. 이 잠재자산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동 종목의 잠재자산은 2만 4천 원인데 이번에 6천 원까지 빠졌다. 잠재자산을 보면은요.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고 바닥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자, 주식을 매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확신입니다.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1000%까지 올라가겠다, 2000%까지 올라가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인연을 맺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10배, 20배 늘릴 수 있는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잠재자산은요, 대한민국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지 못한 금융 이론입니다. 이 새로운 금융 이론을 2012년도 8월 8일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세상에 새로운 금융 이론을 이 잠재자산으로 알리기 시작을 하면서 세상에 공개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엄청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이날입니다. 자, 2020년 2월 26일 날, 이날, 저는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이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미국 다우 시장이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종합주가 촉 급락이 올 것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날 제가 왜 대공황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3대 종합 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할 때마다 제가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하면서 월가애들이 이제 곧 금융 위기를 준비할 때가 다가왔다. 연일 이렇게 신고가 갱신을 뭐한 반년 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끝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저는 미리 예측을 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하면서 매일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 엄청나게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것을 보고 아 이제 금융위기가 왔구나 라고 저는 결정을 지었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보유 종목을 다 정리해라 라고 지시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빠지면서 자, 트럼프 샌더슨하고 경합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이만큼 빠졌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언론을 타기 시작을 했고 유튜버의 아주 유명한 애널리스트 유튜버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할 때는 그거에 걸맞는 뉴스를 만드는 것뿐이지 제가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올줄 알고, 이렇게 엄청난 후폭풍이 터질 줄 알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대공황이 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저는 월가애들의 하방 포지션을 보고 결정을 내린 거지, 코로나를 보고 결정 내린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지난 4년 동안에 얼마만큼, 지난 3년 동안에 얼마만큼 수익이 났는가.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입니다. 여기에서만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합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왼쪽에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누르시면은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누구나 여러분들이 다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이 수익률 포스트가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 이한 페이지가 50개인데요. 자, 50개인데, 자, 10개면 500개 아닙니까? 자, 1000개 넘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있다.
저를 찾아오시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 대박 주식 시리즈처럼 여러분들은 최하 이 종목으로 1000%에서 많게는 2000%까지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저를 믿고 확신을 갖고 이 종목을 매수한다면 여러분들의 재산은 10배에서 2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1,500만 원을 책정을 했고요. 방송 맨 마지막에 무료 추천주, 그리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안내 말씀드렸고요. 제가 몇 개의 포스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엄청난 수익률을 여러분들을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셔도 좋아요. 자, 돈이 많은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믿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100개든 200개든 모조리 다 매수하시면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률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로또 복권 확률 게임이잖아요. 많이 사면 살수록 그만큼 로또 맞을 확률이 높잖아요. 자, 한 종목, 두 종목 자금이 없는 분은 그렇게 매수하실 수 있으나 돈이 많으신 분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확신이 있는 종목을 무조건 싹쓸이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수익률 저희 카페에 바람님 수익률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제가 이렇게 왼쪽에 전업투자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자, 저랑 같이 전업투자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직접 배우셔서 이렇게 매일 엄청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 제가 수익이 나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이 안날 리가 없죠. 자, 이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포스트를 써주는 분은 제가 무료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이렇게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돈이 되는 이 대박 종목을 추천받으실 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제2의 IMF 외환위기, 그리고 세계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가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근거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잠재자산 대비 7토막, 8토막 난 종목을 여러분들이 싹쓸이 하거나 한두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회비 아끼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쏘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직접 배워서 매일매일 돈을 버고 싶으신 분. 자, 이 시장은요, 지식이 돈입니다. 그러실 분, 그 다음에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받고 받고 싶으신 분,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요. 먼저 문자로 의뢰를 하시고, 저는 모르는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자, 저랑 인연이 되실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들면 전화 주십사 제가 연락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자, 싹쓸이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의 밭길이라 이 카페 회비를 천천히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동종목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의 잠재자산은 24,000원입니다. 자, 24,000원인데 24,000원 대비 이번에 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4, 6, 2, 24, 4토막이 났습니다. 자, 4토막이 났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죠.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최소한 7토막 이상 나게 될 것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7토막이 난다. 자, 이 종목이, 자, 7토막이 날려 그러면은요, 7토막이 날려 그러면 이 6천원을 무조건 깨고 내려가야 됩니다. 자, 대공황이 오면, 자, 이 종목은 지금 종합주가가 워낙 반등이 오고 지금 4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 구간에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이 구간은 지금 현재도요,
요 구간은 지금 현재도 지금 자산운용사가 엄청나게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 그러면은요, 6,000원을 깨면 저는 이 종목의 바닥금액을 얼마로 보는가? 2,000원을 봅니다. 2,000원. 그런데 대공황은 지금 당장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셔서 먹고 빠지고 하다가 이 종목이 전저점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그때서부터 딱 한 주만 남겨놓으시고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2,000원까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6,0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아 이제 대공황이 오고 있구나 라는 거, 그때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대공황이 터졌다 이런 얘기 절대 안 나옵니다. 나중에 2,000원까지 빠지게 되면 그때 가서 대공황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00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은요, 이 종목의 목표가를 24,000원을, 2,000원에서 24,000원을 잡는다라고 해도 1000%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얼마로 보는가? 저는 4만원을 봅니다. 4만원. 그러면 최소한 2000%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금이 없는 분은요, 어떻게 해서든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으셔서 이 종목에 여러분들 5년 10년 동안 여러분들의 미래의 희망 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6,0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은, 제가 미리 예측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 복권 맞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왜? 자, 지금도 9,000원까지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도 9,000원까지 올랐는데 이 종목을 다시 이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2,000원까지 빠진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을,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요, 워낙 종합주가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지금 7토막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량을 정리하시고요. 아직 물량을 안 들고 있으신 분은 이 종목을 매수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1억을 매수를 하면 최하 10억에서 많게는 20억, 1,000만 원을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최하 1억에서 2억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올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빠져도 이 종목은 절대 손절을 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자, 제 이야기 들으시고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